연변 진짜 이게 졸라 열받는 게 지금 방송하기 싫은데 나는 아니 뭐하냐 영상 봐야지 그러면 내년에 5%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그게... 드렸더니 이제 진짜 버럭 진짜 소리 지르면서 왜 소리 지르러? 지금 5% 올려주겠다는 거야 이러시면서 사람 잘못 봤네 막 이러시면 네네. 내가 사람 잘못 봤어 네. 내가 도둑놈이네 그런 사람으로 안 봤는데 이러시면서 너무 당황해갖고 진짜 그냥 말을 못했어 네, 그러면서 진짜 충격받았던 게 시세대로 못 줄 것 같으면 싼 대구에서 나가라 아 싼 대구에서? 아 싼 대구에서 나가라 그 정도로 못 줄 정도면 싼 대구에서 나가라 근데 배려심이 깊은 할아버지네 아니 그냥 나가란 게 아니라 싼 대구에서 너 힘드니까 싼 대구에서 연변 진짜 할아버지 진짜 아 진짜 지금은 웃지만 진짜 저 한 달 동안 일을 못했어 그래 이렇게 하면 진짜 우리 자영업자 사람들 멘탈이 나간다 그래요 그 전에 중개사분들이 많이 찾아왔었는데 항상 찾아오셔서 명함 드리면 저 생각 없어요 전화도 엄청 많이 왔거든요 매매 문의 그러면 아 저 계속 여기서 할 거고 저 권리금 생각... 받고 나가시면 그러니까 어떡해요? 네, 권리금을 물어본 적도 없어요 저는. 근데 이제 또 중개사분들이 이제 찾아오실 때 이제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나가야 되나 이제 생각에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예. 한 달 있다가 건물주한테 얘기 좀 하자 그랬죠 왜냐면 이제 나갈 결심까지 하고 만나갖고 저 그러면 나가라고 하시니까 저 권리금 받고 나가겠다 그 말 한 게 잘못한 건지 권리금 얘기를 하지를 말았어야 됐던 예. 건지 왜 지금 권리금 받고 나가겠다는 거야 또 이러시는 거야 이야. 아니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가야 된 상황에서 여기에 투자했던 금액하고 빌린 대출금은 그렇죠, 상환하고 그렇죠, 나가야 그렇죠,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운 곳을 가려면 네. 어느 정도 권리금 있을 거고 네. 인테리어 새로 해야 되고 그렇죠. 건물주가 네. 임대인이 네. 권리금을 이렇게 참견할 수 있어요? 아, 건물주는요 권리금을 받지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한테서 내가 권리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임대인 참여할 권리는 근데 없습니다 근데 지가 왜 연변 치라래 이렇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장사하고 싶을 때 네? 임차인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아, 쫓아내고 쫓아내고 내가 장사를 하고 싶을 한다. 때 내가 그 권리금 상당액을 주려고 할 때 완전 도둑신고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다른 임차인한테 넘겨도 1억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 받는데 물어보고 내가 1억 줄 테니까 너 나갈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임대인 입장에서 나쁜 임대인이 아닌 경우에 근데 여기는 아예 쫓아내려고 이제 막 이런 거 했으니까 그러니까 왜 권리금에 그렇게 신경을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건물에 권리금이라는 건 없대요 진짜 나란 일 하신 분들 진짜 이거 경청해 주세요 아 법을 만들어 못 하냐 세입자들은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그냥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이건 변호사 만나는 것도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이런 분들 한번 만나고 오면 죄송한데 잠을 못 자요 네. 맞아요 아 죄송해요 진짜 잠을 못 자고 아, 너무 나 내용 지금 한 번도 막 심장이 막 진짜 벌렁벌렁 태어나서 처음 봤어 권리금 임차인의 권리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게 임대인이 합의를 안 한 협조를 안 하면 그게 못 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뭐냐면 임대인이 그 새로운 임차인이랑 계약서를 쓰잖아요 임대차 돼. 계약서를 그걸 안 써주는 거죠 안 써준다니까? 그러니까 그 계약 체결이 안 되니까 권리금을 못 받고 나가 그리고 저 이런 건물주 싫어요 하고 안 들어올 수도 있죠 네,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셨는데 더 힘들겠네요 죄송합니다 얼굴이 갑자기 썩어가지고 오메 어짜스까 옆에 가게가 이제 알아서 올려준 금액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은 올려달라고 한 게 그러니까 딱 또 그 금액은 얘기를 안 하세요 뭐 100만원, 150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난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싫다 나는 솔직히 딱 금액을 얘기로 또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옆에가 지금 450 준다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만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기존 월세가 얼마나? 300이었어요 저 그러니까 지금 150을 인상을 원한다? 네. 원래 5%면 한... 5%면 아니 15만원이죠 15만원? 네 15만원인데 지금 100만원에서 150 10배를 지금 올려달라는 거야? 10%라도 올려줘라로 된 거예요 결국에는 10%? 예. 이겼네 아 이겼는데 10%잖아요 아, 그래서 그, 그렇게 됐는데 근데 10%라도 줘라 근데 제가 3년 계약하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 한 네. 7개월이 지난 상태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묵시적 갱신이 어떤 거예요? 아, 묵시적 갱신은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임대인이랑 임차인이 3년 계약을 했는데 3년이 끝난 다음에 새로 누군가 갱신하자는 말이 없는 상태로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자동 거예요 자동 갱신된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묵시하에 갱신이 된 거예요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어, 그대로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일단은 묵시적 갱신이니까 네. 서로, 1년 동안. 예, 누가 거절하지 않는 이상은 갱신 거절하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 갱신된 거죠. 그래서 7개월이 이렇게 와서 300씩 드리고 있었는데 10% 얘기를 하면서 그럼 내년부터 10% 올려 드리겠다 이렇게 한 상황에서 올해는 그냥 끝났으니까. 올해는 무시적 갱신됐었더니 그랬더니 같은 조건으로 소급해서 달라라. 소급도 안 돼요. 소급해서 이제까지 소급 그냥 올해 계약서 안 썼지만 소급해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10% 올리고 내년에 그냥 내년으로 이렇게 가자는 거죠. 계약서를 쓰자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뭐 쓰시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계속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계약서 쓰는 날까지 한 3개월이 남은 상황이었는데 도저히 10%를 못 올려드리겠네요. 왜냐면 10%씩 올리다 보면 나중에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잖아요. 네. 법은 5%인데 네. 그래서 그때 법률구조공단 거기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거기 네. 전화번호를 네. 일단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 상주에 있는 변호사님들이 계세요. 아 변호사 카레 네 변호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변호사님들이 전화해서 무료로 상담해 주시기도 하고 자료를 가지고 가면 상담을 해주세요. 정말 자력이 없다 그런 경우는 진짜 구조를 해서 무료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력이 없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이 상가 임대차이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에만 특화돼서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좋다. 여기는 또 조정위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조정위원들이 또 무료로 상담을 해줍니다. 조정 이제 결렬이 되면 그냥 이거는 그냥 소송으로 가라. 그건 법원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막 효력이 있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조정이 성립이 되면 효력은 있지만 조정이 성립이 안 되거나 하면 법원으로 그냥 또 소송을 해야 돼요. 거기 전화했더니 변호사님들이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죠. 이제까지 상황 얘기하고 언제가 계약일이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달하고 하루 남았다고 했더니 제가 계약 갱신하겠다는 그거를 정확하게 문서나 내용 증명이나 음성으로 남기지 않으면 그냥 임대인이 내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다. 변호사 이거 조금만 추가해주세요. 그 계약 갱신권을 쓴다는 내용을 그 만료일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반드시 임대인에게 밝히셔야 합니다. 그 의사를 밝히시고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녹음도 남기시고 아니면 뭐 좀 사이가 안 좋다 그럼 내용 증명 보내서 나 갱신권 쓰겠다 더 연장을 하겠다 라고 이제 통보를 하셔야 되고 그게 통보되면 그 기간이 다시 1년이 또 연장이 됩니다. 또 연장되구나. 제가 전화하고 혼났어요. 그 변호사님한테. 제가 이제 임대인하고 좀 사이가 안 좋고 말하기도 껄끄러운 상황이니까 문자로 보내도 될까요? 이랬다가 지금 사장님 일이세요. 변호사님이 사장님 일이시라고 남의 일 아니고 저 사장님 일이고 문자로 보내면 확실한 답을 문자로 받아야 되는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 청구하는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오늘 답변을 못 받으면 계약 갱신 제가 요구를 했어도 임대인이 답변을 안 하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도달이 돼야 돼요. 그 의사 표시가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도 안 되고 그래서 최소 전화해서 녹음을 하거나 그것도 불안하다 그러면 내용 증명을 보내라. 그래서 계약 갱신 요구할 때 그럼 제가 5%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도 해야 될까요를 물어봤더니 굳이 그런 거 얘기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저 계약 갱신 요구권 사용해서 1년 더 장사하겠습니다 이 얘기만 하면 갱신되는 거고 네. 그때 이제 임대인이 임차료 얘기하면 5% 얘기만 하지 분명히 임대인은 엄청 감정적으로 저한테 할 건데 그거 다 흘려들으시라고. 네. 변호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나요? 저는 무조건 권리금을 받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계속 계약 갱신을 1년씩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럼 10년 되기 전에 뭐 9년 한 6개월쯤 됐을 때 임차인을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좀 찾아보셔야죠. 왜냐면 권리금 회수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동안 이제 맞추셔야 되고 협의를 하셔야죠. 임대인하고. 네. 협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협의가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소송을 하면 너무 기니까 조금 새로운 임차인에게 어느 정도 약간 보전을 해주고 그런 부분 권리금에서 이제 약간 권리금을 약간 덜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조금 손해 보더라도 일부라도 받고 나오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린다.
그러니까 문제는 건물주들이 이걸 악용하는 거야. 맞아요. 우리 자영업자들이 야 너희들 장사하느라고 시간 없잖아. 그거 너희들 괴롭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의 약점들을 이걸 이용하는 거야. 우리는 2, 3년 동안 딴 데서 장사하면 그 돈 또 벌 수도 있잖아요. 빨리빨리 뭐 더 해서 번다 생각하는데 2, 3년 동안 또 소송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장사도 또 못하는 거예요. 집중을 못하는 거. 그래서 완만히 합의 보는 게 좋겠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건물주가 되시는 거. 네. 네. 장건 통해서 꼭 건물주가 되시기를. 아따매 진짜 나도 건물주 되볼란께. 우리 사장님들이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좋은 취지로 지금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당부 말씀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얘기해 줄래요? 처음에 이제 매장을 구할 때 이제 계약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네, 그건 어쨌든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로 뭐 소송을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건물주든 뭐 어떤 임대인이든 아 그냥 그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거는 안 해주겠다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구두는 필요 없다. 네, 구두는 필요 없고 특약에 관리비가 예를 들면 10만 원이다 20만 원이면 이 관리비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지 다 포함이 돼야 돼요. 관리비에 저 같은 경우도 청소, 화장실 청소와 공용 수도요금이 포함된다고 말은 하셨는데 관리비는 내는데 수도요금 따로 받으세요. 그러구나. 사기친 거네. 여기 사기꾼이잖아. 그렇죠. 말로는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말로는 5%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자기도 알고 있다 5%로. 근데 시세대로 얘기하시는 거고 그게 다 특약에 들어가는 거야. 말로 하는 거는 절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 너무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왔는데 정말 갑질당하는 임차인분들이 정말 많아요. 소송해보면 정말 많은데 좀 많이 힘내시고 결국 힘은 아는 게 힘이거든요. 뭐 대표님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아는 게 힘이기 때문에 이런 걸 미리 알아놓으시면 절대 뭐 이렇게 지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힘내십시오. 뭐든지 문서화로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 두 분 다 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